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에스더 9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민족의 부림절은 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진정한 감동을 느낍니다. 삼국지를 읽는 것보다 더 감동이 넘치고요, 춘향전을 읽는 것보다 더 흥미가 진진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과 진한 흥미를 준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끌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데파사는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왕은 등극한 지 3년이 되자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 잔치가 자그마치 180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80일 중에서도 마지막 7일이 잔치의 클라이막스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아수에로 왕은 자기 마누라가 얼마나 이쁜가, 마누라를 좀 대신들에게 구경을 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후를 그 잔치에 나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이 싸가지 없는 왕후가 와스테라고 하는 여자인데 아주 그냥 이런 지하에 황제의 초청을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무슨 왕후가 동물원의 원숭이냐고 말이죠. 그러자 왕이 대노를 하여 교만한 왕후를 즉시 폐위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새 왕후를 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전국 모든 도에다가 조서를 내려서 아리답고 순결하며 품격이 있는 처녀는 누구든지 왕후의 후보로 다 이렇게 천거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고 조종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스에로 왕의 새 왕후를 뽑는 기간이 자그마치 1년입니다 전국이 127도나 되는 넓고 큰 나라이기 때문에 각 도와 고을마다 제법 미모가 있는 아주 품격이 있는 여자들은 전부 다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천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몇 달 동안 피부 마사지, 얼굴 마사지, 몸매 훈련, 헬스 다 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 앞에 지나가는, 그래서 옛날 왕은 참 좋은 겁니다. 선 보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자 딱 지나가서 이쁘면 보고 아니면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지나가는데 왕의 눈에 전혀 들어오는 여자가 없어요. 없어. 참 그렇게 여자들이 얼마나 이쁘게 낱나무 이쁘게 갔을 거 아니에요. 어? 거기에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미소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태 옷을 입고 그냥 갔겠습니까? 왕이요? 어, 갔겠죠. 그런데 한 여자도 왕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 왕후 선발전에 유대인 여자 한 명이 참가했는데 이 여자가 에스더라는 여자예요. 어머니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서 친척 저 한 사촌 오라버니 뻘 되는 오라버니 뻘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남자 밑에서 자랐어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후 선발전에 참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빼어난 수많은 미녀들 가운데 누가 왕의 눈에 딱 들어왔느냐? 에스더. 이 여자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왕후가 되어서 아수에르 왕의 각별한 총애를 얻고 최고의 행복과 온갖 영광을 다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궁궐 안에서 온갖 총애를 받고 호황을 누르고 있을 때 궁궐 밖에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교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지금 메데파사의 총리 대신이요. 종신 총리 대신. 이 사람은 궁궐의 높은 대신으로서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신복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 특명을 내렸어요. 이 하만이를 높여라. 그래서 하만이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땅바닥에 코가 닿을 정도로 엎드려 절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자 궁궐의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하만이 앞에
여러분 뻣뻣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개는 신앙이 돈독하고 아주 지조가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절대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개는 할 수 없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여러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터 왕후에게 알립니다. 그렇지만 에스터 왕후는요 모르드개에게 단색을 표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왕후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나도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지가 30일이나 되었어요. 어쩌면 자기에 대한 왕의 애정이 식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자 모르드개는 에스터에게 다음과 같은 기가 막히를 합니다. 에스터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홀로 궁중에 있다고 너만 죽음에서 면할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만일 왕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잠잠히 있어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인 지었지 않느냐.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이 말이요. 이 말을 듣고 이스타가 찔림을 받았어요. 나도 좀 편안하게 살라고 했어요. 나도 좀 그렇게 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버니 좋습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3일 금식을 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는 전 유대인들의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을 나라고 선포해 주세요. 내가 3일 후에 기도한 후에 금식한 후에 내가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에스더 4장 15절로 16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치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휴례를 여기고 왕에게 나가리냐. 자, 죽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리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에스더를 위하여 주여,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왕의 감동을 받아 위민족의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윽고 여러분 3일 후에 에스더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긴장과 초조가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에스더는 3일이나 금식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 초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초췌한 얼굴에 아마 내가 상상하기로는 옅은 화장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너무 섹시하게 가면요, 예? 이런 얘기를 해도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약간 초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옷은 너무 여러분 알록달록 입으면 안 돼요. 속살이 살짝 보일랑 말랑 아주 유들유들한 옷을 입고 나갔을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 여자의 모습에 왕이 완전히 뿅 간 거예요. 뿅 간 거예요. 뿅의 전설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져. 여러분 왕 앞에 비춰진 그녀의 모습은 고요한 신라의 달밤, 저 달빛 아래 비춰진 뭐요? 오라민입니다. 오라민, 오라민. 그래서 왕은 에스테에게 황처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황처가, 우리나라는 공처가 애처밖에 없는데요, 황처가는 뭔 줄 아세요? 마누라를 보자마자 완전히 황홀해버리는 남자를 황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수에르 왕은 에스더 왕 앞에서 황처가가 된 거예요. 황홀한 남자. 그래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에스터를 향하여, 에스터여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나에게 왔는고? 그대가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하고 부목사를 사랑한다고 내가 당장 우리 교회 절반을 떼주겠노라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아들이라도 교인들 절반 가져가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게 역사한 위대한 감동의 드라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안 해봐서 나라의 절반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두 채 있는지 한 채 금방 주겠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금호를 탁 내민 겁니다. 금호를 내밀었단 말은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처소를 방문했던 에스더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대는 절대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여주는 그야말로 황홀하고 눈물겨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시간상 모든 과정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에스터는 자기가 마련한 잔치에 왕을 초청합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왕은 술을 커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치 분위기가 고조가 되었을 때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 소망이 무엇인고 내 당장 알아야 되겠노라. 그럴 때 에스더가 때를 놓치지 않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원합니다. 폐하, 제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라옵니다. 에스더가 보기 쉬워서 죄송해요. 지금 저희 민족은 모조리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족이 죽으면 저도 죽습니다. 그러니 폐하, 저와 더불어서 저의 동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왕이 마시던 술잔을 던져버리고 대노를 합니다. 감히 은뜬 놈이 그대의 목숨을 노리며 그대의 동족의 생명을 노린단 말이냐. 그러자 에스터가 무릎을 꿇고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폐하, 그 대적의 원수는 바로 이 자리에 있나이다. 저쪽에 있나이다. 네. 그리고 고개를 쳐들며 뱀과 같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만이를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하만이를 향하여 손짓하며 폐하, 저놈이 우리의 생명과 동족의 생명을 이쪽에 죄송해요 노리고 있나이다. 그러니 폐하, 저 하만이 놈을 죽여주옵소서. 저 하만이 놈을 죽여주옵소서. 폐하. 자, 에스더 7장 5절로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막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산천초목이 흔들릴 정도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호령을 합니다. 여봐라, 저 하만 이놈을 당장 죽여라. 여러분, 옛날에 왕은 바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냥 죽이지 말고 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가장 처참하게 죽일지어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하고 결국 하만이는 하루아침에 장대에 높이 달려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왕의 조서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왕께 눈물로 구하는 겁니다. 폐하, 하만이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의 백성을 건져주셔야 합니다. 이미 왕께서는 하만이의 간계에 속아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조서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되면 우리 동족이 다 멸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하, 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조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자, 내가 각 도시에 명한다. 이제 유대인들이 먼저 하만과 그 모의의 동참한 자들을 먼저 공격해서 죽여버리라. 이런 조서를 내려줬어요. 여러분, 참 그래서요, 그냥 놔두면 하만이 일당들이 아주 그냥 그 증오심을 품고 유단들을 다 죽여. 왜? 왕의 조서가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먼저 얘들이 죽이기 전에 니들이 먼저 죽여버리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유다인들이 먼저 그들을 도륙함으로써 유다인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스토리에 얼마나 구원의 드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역전의 역사의 날 12월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기념하여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부림절이라고 했어요. 부림절. 이 부림절이라는 말은 페르시아 부르에서 나왔어요. 부르라는 말이 제비, 심지 뽑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만이가 유다인들을 죽이는 날짜를 잡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거든요. 좋은 날.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애조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좋은 날, 좋은 날을 이렇게 택합니다.
좋은 나라를 택한다고 자기들 방법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세상에 그날이 바사력으로 12월 13일.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길한 날이요 좋은 날이라고 제비가 뽑혔는데 하나님은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유다인의 역전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저 하만에게는 죽음의 날이요 하만에는 패배의 날이요 멸망의 날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개인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날, 날짜에 길한 날 흉한 날 모든 운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12월 14일과 15일을 뭐라고 하느냐, 부림절이라고 그래. 부림절. 그들은 지금도 부림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막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춤을 추며 축제를 하며 온갖 노래를. 이거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특별히 오늘 김상진 박사님 오셨는데 저기죠 뉴저지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더라고요. 필라델피아. 나도 여러분 그 회당에 가보니까 부림절은 여러분 개인적 절기가 아닙니다. 국가적 절기고, 그리고 이게 뭐요? 민족적 절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유월절보다도 부림절을 더 큰 절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완전히 죽어야 할 민족이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났거든요. 구원받았거든요. 극적인 구원을 받고 역전의 노래를 부른 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에스더서를 읽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얼마나 축제를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부림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민족에는 과연 부림절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부림절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고려가 있고 여러분 다 뭡니까? 조선도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은 아니야. 우리 민족의 역사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우리 국민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부림절은 없을까 하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우리의 부림절은 아마도 1950년 8월 16일 내일은 9월 28일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서울을 3일 만에 빼앗겼습니다. 우리 국군은 남으로 후퇴를 하더니 남한의 대부분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이제는 딸랑 남아있는 게 여러분 대구와 부산밖에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낙동강 전선마저 무너져버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낙동강 교도보를 끝까지 지켰던 미 8군 초대 사령관인 워커대장의 친손자가 오늘 저희 교회 참전용사 초청을 받아서 오늘 저녁에 옵니다만은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세상에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여러분요 계속해서 안개가 차오게 해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1%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요. 저희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미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만은요 캐리 장군 당시 인천 상륙작전 때 소대장을 하셨어요. 장진호 전투 때 소대장을 하셨어요. 그분이 어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파도가 25피트. 여러분 상륙작전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키나와에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안개가 차오게 해서 여러분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들 앞에 기도해달라고 라디오를 통해서 호소를 합니다. 초량교회 부산 초량교회라고요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만은 수백 명의 목사와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같이 금식하며 눈물로 대통령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맥아더 장군이 끄는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하시고 오키나와의 안개가 쾌청하게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오키나와 한국의 상공을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로 바꿔주셨습니다. 마침내 1950년 8월 16일 B-29 폭격기 99대가 오키나와
기지를 이륙합니다, 여러분. 부터 12시 24분까지 불과 26분 동안 북한군 기지에 비오듯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공산군의 낙동강 토강을 열어보며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만일 당시 B-29기의 출격이 하루나 이틀 만들어져서도 여러분 낙동강 전선의 교두보는 무너졌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아마 존재 자체도 없을지도 몰라요. 인천 상륙작전 소용도 없어 다 뺏기고 나면 이 나라는 영영 공산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공산국가가 되었으면 저는 평범하게 살지는 않을 거요. 나는 지금도 오늘 공산당의 간부 중에 간부가 되어가지고 저 조는 동무들 쏴버리라고 말이야. 근데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서울을 소복하고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는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이런 얘기를 매년마다 할 때도 내가 혼자 흥분을 하고 내가 혼자 뭐라고 할까요? 막 스릴과 서스펜스가 네 안에 막 교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을 수복하게 되었고 계속 북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8월 16일이나 9월 28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림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역전시켜 주었던 그 자체가 더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림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림절을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올해 10년째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되 바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25 전쟁 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워주신 참전용사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이방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해외 참전용사들 우리는 보훈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년째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할 때만 해도 우리 예배당을 막 지어놓고 빚더미 속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1년에 수억씩 들어가면서 여러분 많이 초청할 때는 120명 여러분 아마 6억이 넘게 들었을 겁니다. 그 해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 덕분에 저는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혀 이게 센스가 없는 분들은요. 더구나 국내 참전용사 어른들까지 수백 명씩 초청을 해서 선물과 그리고 금일봉을 드리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인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역사의식과 보은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의 사회적 책임과 환원 사역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적지 않는 민간 외교의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보은의식과 역사의식을 가르쳐줄 수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런 역사의식과 보은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 우리가 초청한 73명의 미국의 이 참전용사와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는 실종자 그리고 포로자 이런 그 미망인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옵니다. 오늘 저녁에 5시에 환영만찬을 하고 그리고 저녁 7시는 예배와 기념식을 하게 되는데 할렐루야. 어제 도착 인천공항에 어제 도착한 사람들만 60명이고 그제 도착한 사람들까지 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한국적 부림절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부림절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에게도 우리 민족을 구원한 부림절이 있다. 그러므로 이 부림절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제발 우리 좀 안티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인정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다 오셔서 하나님이 민족에게 베풀어주신 부림절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참전 용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오실 때 여러분 기립에서 박수도 해드리고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더블 포션으로 꽃배기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이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 부림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새 에덴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한국 031 지역번호에 718-9191 031-718-9191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3435-9600, 2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 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 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나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 조입니다. 부모님이 하신 먼 미래를 위한 모든 준비는 자녀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전해줍니다. 이 시간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한 그린힐스 공원 묘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부모님의 고민이나 자녀들의 고민,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고민이기에 앞서 커다란 어떤 숙제 같은 그런 것들이 이런 묘지라든가 장례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요, 참 마음이 가볍고 나는 벌써 이미 아주 예전에 다 준비해놨어 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아주 즐겁게 아주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한 거하고 안 하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미리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걱정, 부담이 훨씬 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점점 구입하기 힘들어지는 묘지 구입 어떻게 하시면 참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특별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고요. 저희 그린힐스 공원묘지에서 한창 그 분양 중인 것을 4차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차 분양을 맨 위에서 꼭대기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는 이렇게 아껴놓고 풀지를 않았던 자리를요, 그거를 드디어 막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상세한 그런 정보를 여러분께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 묘지를 준비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몇 번이나 과연 찾아올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고, 또 묘지가 있으면 묘지를 안아보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죄책감, 그런 죄의식을 주기 싫어서도 일부러 이제 묘지를 안 하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묘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갑자기 묘지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힘도,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면에서, 아, 내가 죽었을 때 그냥 화장해서 그냥 뿌려버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속마음은요, 사실은 그게 진심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이렇게 함께 그린힐스 공원묘지에 이제 미리 이제 와서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똑같으세요. 아, 내가 그냥 이렇게 준비를 안 해도 자식들이 더 다 알아서 나중에 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전혀 부담감 주기 싫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화장 같은 거를, 화장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묘지에 와서 이렇게 투어를 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 70%의 분들은 그 묘지를 선택을 하세요. 그 이유는 묘지가 있고 납골당이 있지만은 그 납골당 자체가 이제 두 가지로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유리 납골당으로 이렇게 다 보이게끔 이렇게 액자라든가 이렇게 예쁜 꽃, 그런 꽃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사진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유골함 모셔놓고 이러면은 마음에서 이제 우리 눈으로 이렇게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유리 납골당,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시면 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 그 아주 예쁘게 완성된 그런 유리 납골당이 있는가 하면, 또 안에는 그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공기도 쐬고 바깥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대리석으로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납골당이 있습니다. 유리는 바깥에서 이런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유리 납골당이 바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리 납골당은 그 건물 안에 있는 거고요. 바깥에 있는 것은 이런 대리석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로 납골당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자녀분들이 없거나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아주 저렴한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요. 한 달에 60불 미만으로 한 3년 페이먼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준비를 미리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바쁘고 힘들지 않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다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그런 묘지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은 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제일 많이 하시고요. 또 막상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또 자녀들이 멀리 타주에 있다든지 또 함께 살지 않는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뛰어올 때 그 오는 시간도 있는데 뛰어와서 언제 그런 장례 절차를 하고 또 묘지 구입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장의사의 서비스는 이제 쉽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저부터도 이제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아, 이럴 때 묘지라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 묘지 구입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돈 문제도 있었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참 암담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요즘에도 이제 저 같은 분들 이제 갑자기 준비 없이 또 가족이나 또 친척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많이 참 힘들죠. 말이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네방네 문 두들기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청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물론 울면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어르신 두 분과 함께 그 장례 그 화장장에 갔었던 그런 아주 슬픈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래서도 저는 이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부모님 오랜 김병에 계시거나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양로원에 굉장히 오래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양로원에 계시거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오랜 시간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참 어렵고 힘이 드시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늘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받지 못했던 도움 또 제가 그때 받았던 고마웠던 많은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이렇게 많은 고민 중에 계시고 또 부모님들 또 이렇게 환자분들 오랫동안 곁에 계시고 참 힘드신 분들 많은데요. 배째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렇게 미리미리 이런 좋은 정보를 알고 계시거나 또 갑자기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 또 일이 생겼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이제 미리 필요하신 분들은 잘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전화를 좀 주세요. 이렇게 어려운 그런 문제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미리미리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미리 또 이런 꼼꼼한 게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쉬운 것이 이제 이런 서비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비싸게 많이 주고 장례식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그 아주 좋은 장의사 서비스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저렴하게 이제 알뜰살뜰하게 미리 다 준비를 해서 다 결정을 해놓고 잘
하심으로써 경제적인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돈을 적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안 좋은 장례 서비스는 또 아닙니다. 모든 장의사가 그런 장례에 관한 그런 서비스 과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미국 분들이 하는 미국 장의사, 외국 장의사는 많게는 두 배, 세 배 더 가격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정보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이 편하고 그러면은 또 한국 분들이 하는 이제 각종 장의사들을 많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묘지가 내가 갖고 있는 그 묘지를 묘지 안에 이제 각 장례 장의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A라는 묘지에 묘지를 준비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장의사를 사용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례 서비스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편리한 곳에서 편안하게 다 장례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준비해 놓은 그 영원한 안식처, 그 묘지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그런 서비스를 미리미리 결정하고 미리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요. 묘지 측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그런 그 비용 지출이 있어요. 사실 저도 묘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어떨 때는 정말 얄미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상을 당하고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 많은데 비석을 하나 고르더라도요. 비석에 색깔이 있으면 또 더 추가로 요금이 더 있고요. 비석 자체도 디자인이 조금 둥글리는 그런 코너, 비석 그 코너가 이렇게 조금 둥글리면 그 잔디 깎는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망가지지 않는 그 란모 프로텍트라고 그래가지고 또 추가로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제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비석을 하나 오다를 하더라도 세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제 비석의 종류라든가 비석의 크기라든가 또 비석 디자인이라든가 또 비석에다가 사진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그런데요. 그 사진 한 개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한 300불에서 500불, 800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나는 이 다음에 사진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미리 그거를 사서 미리 다 이렇게 정해 놓으시는 거죠. 결정을 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요. 어쨌든 그런 커다란 스트레스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또 그중에서도 뭐 위크엔드에 이렇게 장례를 하관식을 하면은 또 위크엔드 주말 그 스페셜 주말에 그 일을 하는 그런 또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고요. 위크엔 중에서도 또 썬데이에 한다 그러면은 그 주일날은 또 뭐 1500불씩 더 엑스트라로 차지를 붙이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주중이나 주말에는 또 엑스트라로 일 안 하는 시간에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서비스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또 엑스트라 차지가 있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께 그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3차 분양의 맨 윗줄에서부터 다섯째 줄 아래까지 이렇게 새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높은 그 상석의 프리미엄 그 묘지를요, 거의 한 50기 정도
그게 한정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20개 정도는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의 아주 좋은 여러분께서 그 특별히 가족 묘지를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물론 또 이렇게 분양을 받으실 때 그 10%의 그 디파짓만 있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 5년까지 페이먼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아직 그 분양이 다 되어 있는 자리는 4년을 페이먼으로 주고요. 아직 그 옆에 4차 분양하는 거는 아직 잔디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5year까지 그 60개월을 페이먼으로 부담 없이 나누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부담 없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용기를 내셔서 아직까지 준비 묘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요 아주 좋은 그 가족 묘지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하신 분들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를 괜히 했다 이런 후회가 안 나실 정도로 그런 방향이라든가 그 위치라든가 죄송합니다. 위치나 방향이나 똑같으죠. 그런 동남향의 바다를 이렇게 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세로 다섯 줄, 첫 줄부터 다섯 줄까지가 있고요. 또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묘지가 한 줄에 한 300개씩, 500개씩 쭉 있잖아요, 자리가요. 그런데 이 자리는 한 줄에 10자리, 12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50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도 굉장히 좋은 위치고 바로 옆에 그 6자리에 그 30만 불이 되는 그런 가족 묘지가 고급스러운 가족 묘지가 이렇게 쭉 있고요. 아주 가족묘지 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그 일반 가격으로 가족묘지 같은 그런 묘지를 준비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아주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마 얼마 동안 뭐 열흘이 갈지 뭐 일주일이 갈지 뭐 한 달이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좋은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보시는 눈이 똑같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은 자리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먼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을 때 부담 없는 페이먼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미리 그 먼 미래에 손자 손녀 자녀들이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선산이 다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산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족을 보면은 굉장히 부러워요. 그리고 아주 무슨 가문 그 어떤 그 문중이 굉장히 큰 그런 분들이 대대로 그런 그 부모님들이 하신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가훈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선산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많이 지혜롭고 그게 깨달으신 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유명한 학교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부모님이 아주 오래전에 벌써 50년, 70년 전에 그런 선산을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또 대대로 그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묘지에 관한 그런 걱정은 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다 준비를 해 놓으셔서
정말 참 감사하고 존경하고 고마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우리 부모님의 그런 준비, 그 자녀를 위한 그런 준비는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 내리사랑으로 그런 특별한 부모님 밑에서 이런 거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시간과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왕이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 위치, 또 자녀들이 쉽고 찾기 쉽고 언제든지 찾아와도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성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아주 적합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일부러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러 시간을 만드셔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많은 그런 어떻게 이런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굉장히 쉽고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의 사랑은 대단하죠. 하지만 또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그 한인 자녀들 효자 효녀 정말 많습니다. 모든 일손을 딱 놓고 모든 일손을 딱 접고 부모님을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와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그 많은 자녀들을 보면은요. 제 자녀가 아닌데도 너무 존경스럽고 참 가슴이 이렇게 감동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더 훌륭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잘 살 수 있는 거는 그냥 저절로 잘 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새로 다섯 줄 맨 위에서부터 그 다섯 줄 오픈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그 소개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그 다섯 줄 중에서 벌써 이제 20자리 정도 20자리, 25자리 거의 반은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둘르셔서 아직까지 묘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 또 나는 아주 좋은 자리에 미리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 주시고요. 또 그 외에도 납골당이나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납골당 하나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모든 패키지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실 수 있고요. 한 60불씩 한 3년만 내시면 미리 다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께서 이제 납골당이나 이렇게 묘지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이런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플랜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거 함께 같이 다 준비를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의문 되시는 게 있으시면은요 전화 주세요. 제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10, 지역번호는 310이고요. 510-521, 310-521-4306번, 4306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310지역 987-0736, 310지역 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브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의지할 곳 없는 타향에서 첫날 밤을 맞이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지만 어찌됐건 그것이 곧 마음을 비운 사람의 참 모습일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떠날 수 없다면 우리 손에 지금 너무 많은 것이 쥐어져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좀 더 내려놓기 위해 비우는 훈련을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